유산균, 장이 웃는 식물성 유산균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. 겉은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, 낱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일반 티백이랑 똑같이 생겼고, 장이 웃는 식물성 유산균 특징은 전 연령도 섭취가 가능하고요. 8종의 혼합 유산균, 그리고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동물성 유산균과의 차이는 동물성 유산균은 인공위내 위액 내에 생존율이 약 20%, 생장 환경 영양 풍부 균형이 맞아야만 생장이 가능한데, 식물성 유산균 같은 경우 90% 이상 생존이 가능하고 영양이 풍부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. 그 외에 여러 가지 차이로 식물성 유산균이 우수한데요. 이런 분들께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.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, 변비, 설사 등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, 그리고 불규칙적인 식사 및 편식하는 분, 어떤 유산균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, 그리고 야식,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시는 분. 식물성이고, 그렇기 때문에, 요것도 연령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거라서, 요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산균이라 생각을 합니다.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, 소소한 이야기.